어제 시신으로 발견된 캠핑을 하다 실종된 30대 여성이 익사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부검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신이 해상에서 100km를 표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찬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실종 일주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된 38살 최모 씨를 부검한 결과 타살을 의심할 만한 외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목이 졸리거나 결박당한 흔적도 성폭행을 당한 흔적도 없었습니다. 다만 물에 빠져 숨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폐에서 확인됐다고 부검인은 밝혔습니다. 전형적인 익사폐의 소견을 다 갖췄다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중에 일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가능성은 일단 제시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사망 시간도 실종 접수 시기와 일치하는 6, 7일 전인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숨진 최 씨가 어떻게 제주도를 반바퀴나 돌아 100km 떨어진 가파도 부근 해상까지 표류할 수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경찰은 제주 어민들의 의견을 근거로 시신이 일주일 만에 100km를 표류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썰물 같은 경우는 이제 동쪽으로 흘러서 우도 방향에서 이 북쪽으로 가는 것도 있지만 서귀포 방면으로 남쪽으로 향하는 해류가 있다는 것이 실제 경험적으로 확인을 해주고 있고요. 하지만 해양 전문가들은 납득하기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제주도 부근바다 조류의 흐름상 일주일 안에 해안을 따라 100km나 표류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해 숨진 최 씨의 폐에서 익사할 때 보이는 플랑크톤이 검출되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협조를 받아 계속 확인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